오하라 갑질 폭행 동영상을 오 회장한테 보냈다고? 네. 오병국 회장이랑 금부 사장 애가 타서 오하라가 한지 수습하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가은아, 일이 너무 커지면 오하라를 마지막 복수의 무대에 올릴 수가 없어. 알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일로 오하란 제가 준비한 덫에 걸리게 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 거거든요. 전화로 말씀하신 대로 큰 거 한 장입니다. 여기 사인 좀. 이제 자리 좀 비켜주시죠. 자, 그럼 편히 일 보십시오. 김 비서는 왜 이렇게 늦어? 당장 끌고 오지 않고. 어디야? 김지영 걔 왜 빨리 안 데리고 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지영 씨 직장도 그만두고 입원 중이던 어머니 병원에서도 갑자기 퇴원했답니다. 아무래도 작정하고 잠적한 것 같습니다. 잠적? 내 딸한테 그 폭탄을 던져놓고 사라졌단 말이야? 돈 몇 푼 더 받아내려고 잔머리 굴리나 본데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찾아내. 아니, 네가 여긴 왜? 부사장님께서 기다리신 김지영 씨는 오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설마 그 동영상 황강 네가 사주한 거야? 우리 하라 연맥이라고 네가 버린 거냐고? 김지영 씨가 용기 내지 않았어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하라 씨가 폭행한 그 샵에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김지영 씨 불러서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셨네요. 오하라 씨가 사고 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셨나요? 내가 돈으로 해결하든 말든 내 딸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김지영 씨가 이 문제 저한테 위임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처리 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께 동영상까지 보냈다고 하던데.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셨으니 오하라가 전속 모델에서 하차하는 충분한 명분이 되겠네요, 이제. 이 안건 이사회에 정식으로 올릴 겁니다. 야, 황가은! 너 거기 앉아!